자, 그러면 오늘 이분과 함께 대형 IT 기업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팀장님과 함께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플 뭐 이런 거죠? 구글. 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네. 네. 여기가 좀 근데 부진했습니까? 좀 약하죠. 요즘에 네. 들어. 최근에 저희 지난번 차트 또 보여드린 것처럼 9월 2일자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하고 이제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근데 네. 최근에도 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지난 초에 한 번 이렇게 좀 세게 올랐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게 재미가 또 없네. 약간 이런 흐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전체 IT로 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 또 다른 얘기입니까? 이게 IT 업종에서 대표주고 워낙 비중이 커서 사실 네. 시장 지수, 그러니까 IT 업종 지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러면 안 좋으냐, 이걸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대형 기술 기업들의 뭐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도 중국하고 플랫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걸 냅두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냐? 그럴 네.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네. 사실 대형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 또는 이제 의회의 움직임, 특별히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움직임은 사실 IT 산업의 경쟁저하 요인을 좀 제거해서 우리가 더 경쟁력 있게 가보자. 뭐 이런 취지도 적어도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 기업의 상대 성과가 저희는 좀 부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게 IT주 전반으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대형 기술주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분산시켜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아까 좀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이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종 지수, 시장 지수 계산을 하면은 시총 가중으로 시가총액 가중으로 해서 시총이 큰 애들은 당연히 이제 비중이 크고 작은 애들은 조금 들어가서 시총 비중이 큰 애들이 아무래도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특별히 IT 업종에서 시총 1, 2위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이 두 개 시총 합하면은 IT 업종 44%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보면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위에 있는 차트에 아래 검은색 그 가는 선을 보시면 이게 IT 업종 지수,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IT 업종 지수입니다. 네. 시가총액 가중한 거고요. 하지만 IT 업종을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큰 애나 작은 애나 분기에 한 번씩 10종목이면은 똑같이 10%씩 담아서 하는 동일 가중 지수로 보면은 네. 9월 2일 고점 찍고 많이 안 빠졌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아래쪽에 제가 동일 가중과 시총 가중 지수의 상대 지수를 그렸는데요. 점선으로 이 점선을 보시면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대형 IT주는 좀 부진하지만 그 밑에 다른 애들은 그렇게 부진하지 않은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IT 아까 말씀해 주신 동일 가중이나 시총 가중이 예를 들어 100종목이 있으면 100종목 똑같이 다 1 비중으로 주면 동일 가중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총 비중이 높은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시총 워낙 이제 크니까 네. 이런 친구들의 시총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시총 가중이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일반적인 지수이고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보는 지수가 이제 시총 가중 지수고.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봤던 것보다 동일 가중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이 더 많이 올랐다. 네, 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시총 가중 지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거나 했던 애들. 네. 그 외에 다른 애들은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IT주 전반이 다 안 좋았냐? 그런 네. 건 아니라는 거고요. IT 업종의 그 업종 지수의 종목이 총 네. 7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머지 70개의 비중이 56% 정도 되고 이 두 개 종목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빠지면은 IT 업종 지수를 다 누를 수 있지만 네. 동일 가중 지수로 보면은 저희가 얘네들의 비중을 줄여서 보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회사 이은택 팀장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형 기술주의 규제가 나오더라도 너무 IT
주 전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이 지금은 네. 독식하고 과점 상태에서 많은 그 수익 배분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구글이 뭐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뭐 인앱 결제하거나 하면 30%씩 가져가는데 이런 규제를, 이런 걸 계속 하는 게 맞냐? 독점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규제가 나온다면은 네. 당연히 돈을 적게 가져갈 거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거기서 팔아서 30%를 구글이나 애플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자기 목소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플랫폼 회사들을 뭐 워낙 탄탄하고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이전 플랫폼 회사들의 성장성보다는 어쩌면은 플랫폼 위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큰 기술주들 말고 좀 작은 근데 이게 큰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어차피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큰 애들이 뭐래도 좀 하겠지 뭐 이래서 더 몰렸었던 건데 그게 좀 약간 풀린 거 정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발견 못했던 조금 작은 기술주들이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뭐 그 안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작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마스터카드, 비자, 뭐 세일스포스 이런 회사들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그 회사들도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네네네. 너무 큰 회사들에 가려져 있었던 것들 좀 있었고 네. 코로나 19 이후에 플랫폼 회사들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그 기간 동안 다른 IT 기업들이 그렇게 뭐 썩 안 오른 건 아니었지만 네네네. 사실 얘네들이 그 빅텍이 워낙 세게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죠. 이 얘네들이 네. 이제 저희는 이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돌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뒤에 네. 또 이제 넘어가면은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사실은 성과 차별화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차트 두 번째 거를 띄워주시면 네. 예, 띄워져 있네요. 그 안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 안에서 성과가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S&P 500, 나스닥이 대표 지수니까 앞에 그려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넷플릭스부터 쭉 페이스북까지 여섯 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텍 기업들의 성과가 쫙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 민주당이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에 오르면은 이제 반독점 규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당장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네. 규제가 주가 하락 그걸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반독점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반독점으로 이제 기업을 뭐 기소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분명히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 두 가지가 자사주 매입 제한. 네, 이거는 이제 금융 쪽이 아니라 실물 쪽으로 투자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게 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경쟁 기업 인수 제한이 이제 반독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잘 보시면은 성과가 넷플릭스는 현재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배당처럼 그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존 역시도 자사주 매입 제한 지금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 제한에 뭐 큰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 인수 제한은 말씀드린 그 반독점 네 개 기업 아마존부터 알파벳, 이 구글이죠.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이 네 개 기업이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 점이 없는 기업일수록 성과가 좀 좋죠. 넷플릭스는 자사주 매입 제한에도 걸려있지 않고 경쟁기업 인수 제한에도 걸려있지 않아서 현재 성과가 가장 괜찮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옛날에는 반독점 그때가 어떻게 보면 황금 시절이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1등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기업 인수 제한 없네요, 반독점 네, 관심에서도 이제 멀어져 있는 회사이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기업 인수 제한에 큰 문제가 없고 자사주 매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서는 이제 뭐 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존은 반독점 이슈가 있고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제한 뭐 우려는 없고 여기까지는 그래 성과가 괜찮은데 그나마 근데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처럼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고 경쟁기업 인수를 꾸준하게 해와서 성장성을 유지해왔던 예.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규제가 생기면은 좀 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또는 이제 성장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들이 저희는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런 영향 때문에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규제 부담이 큰 종목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의 성과 차이가 좀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되더라도 네. 성장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업에 저희는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과 차이라는 게 성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주가입니다. 네. 주가. 주가가 고점 대비 9월 2일자에 다 고점을 찍었는데요. 제일 비쌀 때 대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제일 비쌀 때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다 그때가 9월 2일이고 네. 이제 S&P 500, 나스닥도 이제 다 같은 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랑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4.63이고 애플은 네. 마이너스 11.30인데 네. 넷플릭스는 9월 2일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고 애플은 워낙 많이 올라서 혹시 이게 많이 떨어진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제한이나 경쟁인 기업 인수 제한 뭐 이런 이유들로 이게 고점 대비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 거는 혹시 아닐까 하는 그냥 네. 조심스러운 예, 궁금증. 아, 그럼요.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최근 이렇게 9월 2일 이후에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걸 다 이 요인 때문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건 아니고요. 그런 요인도 저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규제 환경, 뭐 네. 규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있다.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상당히 비슷하게 네.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저희가 9월 2일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두 가지에 걸려있는 애와 걸려있지 않은 애의 성과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거여서 사실은 저희가 요 그림을 또 특별히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 나스닥 회사들이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주가 성과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에서요. 빅텍 기업들 안에서 저희 지금 말씀드린 건 빅텍 기업 안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빅텍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제 주로 이제 빅텍인데 그 애들과 플랫폼 위에서 뛰는 플레이어들 내 주가 성과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나스닥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추려보면 뭐 네. 엔비디아니 뭐 이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은 경쟁 기업 인수 제한이나 자사주 매입 제한 이런 것 자유롭죠? 네, 현재로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게 독점력을 굉장히 키워왔고 그만큼 지배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네.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물론 플랫폼 기업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뭐하지만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네. 사실 매출 성장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가 네. 이게 2015년 즈음부터 사실은 이제 매출이 그 이상을 잘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기들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얘네들의 매출 비중은 아직은 뭐 아이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서비스 매출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얘네들 비중도 커지고 있다 다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 쫙 옛날처럼 끌어올렸던 그런 뭐 품목들이 뭐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 아이폰이 잘 터져서 잘 될 때는 아이폰 때문에 너무 좋다. 하지만 좀 불안해. 얘가 잘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외에 이제 다변화를 하면서 웨어러블도 네.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거 다 하지만 사실 옛날 같은 매출 성장세 그렇게 강한 성장세가 나오지 않는 건 또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회사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메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기보다는 메인 그러니까 아이폰의 성장세가 둔화되니까 그것을 어차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뭐 훌륭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좋은 주식이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네. 한참 뜨거웠던 그런 주식 뭐 여전히 뜨겁긴 하지만요. 네. 그런 시기들은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KB증권의 뷰는 우리 신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김일혁 팀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나와도 거의 일관되이 빅테크 회사들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 성장주가 뭐가 될 거냐 그러면서 이제 환경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내에서도 이게 차별화되고 또 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좀 축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그 하우스 뷰 형태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 애플이라든지 혹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러지면 부러진다는 표현은 좀 과격한가? 이렇게 더 이상 못 오르거나 빠져버리면 네. 나스닥 시장 자체가
안 될 가능성, 시장이 안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사실 저희가 9월 2일 이후부터 봤던 시장인 것 같기도 예. 합니다. 네. 그때 20% 정도씩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도 네. 1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요. 얘네들의 비중이 지금 워낙 크니까 네. 얘네들이 흔들리면은 나스닥이 그냥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와 지금은 조금 되게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네. 막 한참 잘 달리고 있는 때여서 아 뭐 되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되게 경계심이 생긴다 예. 그런 이제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 그때 이제 빠지면은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예. 더 실자 왜냐면은 언제 빠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네 그런 전략을 저희가 그때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나쁘냐 사실 그 BOML 린치 저희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다시 또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0월 달치가. 거기 보면은 빅텍 기업이 비싼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여전히 그런 거 같다라는 응답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줄었다는 거는 저는 얘네들 한 번의 조정을 일단 거쳤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만은 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건 긴 관점에서 그럼 얘네들을 예전처럼 정말 자신감 있게 계속 사들어가야 되냐를 보면은 아,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직접 다시 답변을 드리면은 얘네들이 좀 안 좋으면 시장이 좋을 수 있냐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그 시기가 일단 한번 약간 지나간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이제부터 얘네들이 그러면 하락할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 흐름에 따라서 꾸준하게 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애들이 조금 더 세게 가지 않겠냐? 상대 강도.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살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네네. 그런데 네. 이 논리도 그 전제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네. 전제.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 자사주 매입 제한도. 민주당 정부에서 아마 제약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네네. 그 전제가 안 맞으면 이 모든 분석도 다 달라지는 거죠. 안 맞으면이라는 네. 거는 트럼프가 당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네 아무래도 네, 네.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예. 중요한 거는 의회 권한. 아 의회. 네, 상하양원. 네, 반독점법 개정을 민주당이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물론 이제 그렇게 올리고 나면 대통령이 서명 안 할 수도 있고 거부하면은 의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너 무조건 서명해라 라면서 다시 이제 그 백악관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겠죠. 혹시 그 애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한 10년 전 애플은 삼성이랑도 경쟁해야 되고 뭐 노키아니 뭐 이런 하여튼 여러 업체들과 경쟁해야 되는 회사였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 전체 인구의 뭐 한 10%밖에 스마트폰을 안 썼으니까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이제 치고 그러니 뭐 그때는 성장성은 좋지만 애플이라는데 이렇게 투자하기 좀 애매한데 지금의 애플은 이제는 경쟁자가 아마도 거의 안 보이는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약간 지금 뭐 고점 대비 11.3% 빠졌을 때가 더 투자하기 좋은 때는 혹시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사실 이렇게 뭐랄까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누가 저한테 애플 사도 돼 하면은 사고 싶었으니까 물어봤겠지 이렇게 네.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네. 애플이 안 좋은 회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0년대 SK텔레콤은 성장주였고 그때 모든 사람의 손에 휴대폰이 들리게 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그때 한참 달렸었는데 지금 이제 SK텔레콤은 그냥 캐시카우잖아요. 돈은 정말 잘 버는 회사지만 빡빡 성장하는 회사는 이제 아닌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초반에 10% 이렇게 시장 네. 스마트폰이 10%밖에 침투하지 못했고 이렇게 S커브 상에서 이렇게 이제 변곡점을 넘어서 네네.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정말 한참 성장할 때니까 내가 파이를 다 먹지 못해도 파이 자체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네.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내가 과점 또는 이제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누우면 네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S커브에서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장에 대해 기대는 좀 약해지고 주식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분이 중요하니까 네. 그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높았다가 기울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네. 되면은
좋은 주식인지에 대한 그래요. 의심이 당연히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성장주에 대한 요정, 요정도 하고 미국 코로나19에 대한 그 자료를 하나 더 갖고 오셨죠? 네네. 예.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게 그 3개월 만에 처음이고 일간 확진자 수 기준으로 세보니까 이제 네 번째로 많은 숫자더라고요. 네. 확진자 수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지표인 게 사실이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일단 시장도 확 긴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제일 경계하는 게 진짜 뭘까라는 걸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확진자 수가 느는 거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경계하는 건 확진자 수가 늘고 그래서 입원 환자 수가 늘고 그래서 사망. 네 의료 시스템이 네. 네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이제 경제와 시장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3월 달 네,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식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두렵기도 했고 실제로 초반에는 사망자도 너무 빠르게 증가했고 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를 그렇죠. 빠르게 취했는데 예. 그게 시장에게 그리고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일간 확진자 수, 네. 그 아래는 현재 입원 환자 수입니다. 현재 입원 환자 수의 추이고요. 일간 확진자가 지금 한 7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의 최고치 근접하고 네, 있죠.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그 아래는 일간 사망자 수인데요. 잘 보시면 첫 번째 확산됐던 시기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 수,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가 약간 이게 후행하면서 같이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일간 사망자 수도 같이 증가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두 번째 확산됐던 시기를 보시면 일단 남부하고 서부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있었을 텐데 확진자 수는 1차 확진자 확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예. 증가했는데 예. 입원 환자 수는 보시면은 1차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요.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오히려 1차 확산기 때보다 적었고요. 줄었네요. 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에 여기 제가 화살표를 채워놨는데 그거는 네. 이제 텍사스주가 이제 데이터를 안 주다가 주기 시작하면서 확 튀어 올라서 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집계는 그 이후로 갈수록 더 많이 됐고요.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은 오히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수는 또 비슷하게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한 것처럼 1차 확산기에 비해서 네, 더 낮아졌죠. 그리고 지금 9월 중순 이후부터 세 번째 확산기는 중서부 중심으로 그리고 북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입원 환자 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시차를 크게 두고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도 같이 늘고 있긴 한데 맨 아래 차트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사망자 수에는 거의 변화가 어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이게 단계별로 차트를 보여드린 건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입원을 하시죠. 네. 입원하고 상태가 더 좋지 않아지시면은 이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더 악화되면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속도, 강도가 지금 다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바이러스 역시도 이제 확산 속세는 좀 강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이게 치명적이진 않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가 이런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를 확 했었는데 네. 지금은 보신 것처럼 한국도 그렇죠. 뭐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뭐 3단계 갔다가 다시 뭐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별 대응법들도 이제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일단 멈추자. 집에 있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게 시장을 정말 뭐 7만 명, 8만 명이 나왔다고 해서 막 시장을 흔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백신도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기대. 물론 지난주에는 백신 치료제 이게 임상 3상 갔던 게 이제 다 일단 중지가 됐었는데 네. 지난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파이자하고 네. 바이오엔텍 비상승인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승인 요청. 네, 승인 요청을 이게 일단 10월 말까지 효용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9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이때 확인할 확률이 60%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까이 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긴급 사용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이슈로 임상이 일시 중단된 적이 없다. 라고 밝히면서 안정성에는 훨씬 더 뭐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바이오엔텍에서
의학에서 그 런던 어디 그 의학 저널에 그 네. 기고를 했었는데 내용이 뭐 초반에 검사를 임상 시험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부작용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네. 보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적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임상 대상이 4만 4천 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초기 결과 부작용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안정성이 꽤 입증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산량을 엄청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장도 하나 샀고 노바티스로부터 우리가 또 살 거고 필요하다면 다른 회사하고 제휴까지 해서라도 우린 생산량을 엄청 빠르게 늘릴 거다. 네. 근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안정성 그리고 이제 승인될 가능성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저희는 계속 이어진다면 3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백신이 언제 나올까? 되게 이제 마냥 너무 멀리만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낙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이자가 금요일 날 시장에서 거의 4% 가까이 네. 올랐고 바이오엔텍 같이 개발하는 거죠.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텍 주가도 꽤 많이 올랐는데 확실히 일간 사망자 수는 늘질 않는군요.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는데 네. 이거는 비교적 그 초기에 비해서 젊은 층들의 감염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아무래도 네 의료 시스템도 확실히 예전에는 뭐 제가 뭐 의학적인 상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신문 보고 제가 이게 기억나는 거는 예. 뭐 눕혀놓지 말고 처음에 환자가 오면 엎드려라. 그다음에 그 덱사메스트맥스손인가요? 그처럼 이제 소염제 같이 투여해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엎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제가 엎드리라는 말씀 꼭 드린 거 아니고요. 병원에 갔을 때 처치하는 방법들. 아 그런 것도 대해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노하우들이 아.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하긴 이제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뭐냐. 그래서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병원에 가면 이제 처치 단계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정립이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KB 증권의 김인혁 팀장님과 함께 지금 IT 빅테크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 코로나의 변수가 어떻게 또 네. 작용할지 등등을 좀 차분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